자연에서 오감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사단법인 이음숲이 진행하는 소외계층 숲 체험교육, 토닥토닥 장애인과 함께하는 치유의 숲이 올해 1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연신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포천 하늘 아래 치유의 숲입니다. 지난 16일 포천 운부원 식구들이 숲을 찾았습니다. 9명의 식구들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번을 숲치유 전문가와 숲에서 만났습니다. 2024 녹색자금 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이음숲이 진행하는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토닥토닥 장애인과 함께하는 치유의 숲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임에도 운부원 식구들은 미리 준비하고 체험 시간을 기다립니다. 벌써 9번째, 진행자와 운부원 식구들은 무척이나 친해졌습니다. 토닥토닥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장애인들이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회와 고립되는 거가 이제 가장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외부인들과도 만나고 자연이란 이런 공간에서 마음들을 좀 놀이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장애인들의 그 사회적인 고립을 좀 더 없애고 사회인들과의 대인관계에 좀 더 우리가 협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을 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점점 밝아지는 이제 이용자들과 주변에서도 이렇게 같이 홍을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걸 저희가 느끼면서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장애인에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흙을 밟고 나무가 옷을 입고 향기를 내는 과정의 계절을 체험하며 느낌을 담습니다. 때로는 건물 안에서, 때로는 마당에서, 숲에서 그림으로, 작품 만들기로, 촉각으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며 오감을 총동원해 자연을 마음껏 담습니다. 변화, 자연이 변하듯 이들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표정에서, 행동에서 보여지는 변화, 뇌파 측정으로 보이지 않는 변화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